전문적인 기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거나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 티파이 R&D 지원 사업은 메디펀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분야 블록체인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디펀 김민수 대표입니다. 메디펀이라는 회사가 이름이 조금 특이하실 텐데요. 저희는 메디컬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의료가 좀 즐거워야 되지 않나? 라고 시작을 해서 메디펀, 즉 메디컬과 펀이라는 합성으로 사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의료용 블록체인의 이름이 메디노미라고 하는데요. 메디노미는 메디컬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런 의료 분야에 새로운 생태계를 한번 짜보자.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의료와 만났을 때 보다 더 편리하고 의료 소비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서 브랜딩에 대한 네이밍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메디노미는 의료라는 마이데이터가 보통 포괄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병원이 원하고 혹은 제3자가 원하는 정보에 있어서 선별적인 부분, 즉 내가 선정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으로 의료의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그런 형태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노미의 기술적 특성 중에 하나가 저희는 EMR의 특성을 타지 않고요.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서 태깅, 즉 저희는 이걸 MTS라고 합니다. 메디컬 트리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태깅 한 번만으로 병원 진료 접수 프로그램에 손쉽게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별한 보조자 없이 혹은 에이전시가 없더라도 본인이 설정한 내용을 단 한 번의 태깅만으로 진료 접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외국인이 직접 지정해 놓은 개인의 정보, 즉 오픈하고자 하는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에 진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서는 특별한 통역이나 안내자가 없더라도 그분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진료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나 의료 소비자들이 블록체인이라면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고 개발하는 저희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생활형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터에 병원 관계자들이 출퇴근을 하실 때의 여러 가지 인증, 즉 지문, 공채, 키패드 다양한 방법이 있기도 한데요. 물론 NFC 카드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메디노미 플랫폼 내에 디지털 사원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퇴근을 인정받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다 보니 진위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어지게 된 경우가 있고요. 일반 외래에서는 진료 시간 안내라든지 혹은 입퇴원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복약 지도, 처방, 안내,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본인이 직접 받았네, 안 받았네, 들었네, 안 들었네 하는 이런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서 병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펀은 자체적인 기술 검증이 아닌 저희의 기술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전문적인 기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거나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 티파이 R&D 지원 사업은 메디펀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이나 혹은 이런 생태계를 짜고자 하는 신생기업들에게는 정말 마중물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하게 연구개발을 한번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가 국가가 제공해주는 그 아주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술의 고도화를 저희가 꿈꾸게 됐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의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국가의 이익에도 1익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혁신적인 기술의 상품으로서도 선을 보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갔을 때는 외국인 의료 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저희는 현재 저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용할 수 있는
포인터, 즉 얼라이언스 병원들을 현재 구축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의료 수혜자로서, 의료 소비자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의료기관은 여러 가지 불편한 혹은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블록체인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문화의 생태계를 짜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갈 땐 메디노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메디컬 토탈 플랫폼으로 의료 생태계의 활성화를 꿈꾸고 현실화하고 있는 기업 메디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